안녕하세요. WDF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S 풀 개념학의 문제 두 문제는 바로 등식의 성질에 관한 거야. 그렇죠?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자, 등호가 있습니다. 적당한 순화 문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순화 문자를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뭘 주의한다? 0으로 나누는 건 안 돼. 0으로 나누면 절대 안 돼.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은요. 왔다 갔다 자유롭다는 얘기를요. 이론 교할 때 담아줬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4번의 1번 쉬워요. 그렇죠? 4번의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3 equal B-3이면 A는 B다. 예. 여기다가요. 3 더해 주면은요. 갈 수 있죠? 여기다 3 더해 주면 갈 수 있잖아. 1번 오라요. 그렇죠? 됐죠? 자, 2번. 2번은요. A 더하기 얼마입니까? 1은요. B 더하기 1이면요. O-A 하고요. 뭐다? 아, O-B가 같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죠? 볼까요? 여기서 1, 빼줄 수 있죠? 1, 빼주면 어떻게 돼? 1, 빼주면요. A는 B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갈 수 있죠. 1,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요. -A, -B가 필요하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요? 마이너스 곱해줘도 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잖아. 등호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됐어요. 다음에 또 여기다 다시 뭡니까? 여기다가 예, 얼마? 5씩 더해주면 되겠네요. 좌변에 5를 더하고요. 5를 더해주면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예, 2번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등식의 성질 따라가는 건데 이제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해서 막 이항이라고 하는 걸 배워. 이항. 그렇죠? 마이너스 넘기면 바로 플러스로 가버리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넘기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곱하기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아니 나눗셈으로 가는 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하여튼 원래는 등호의 성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봐요. A equal EB입니다. EB이면은요. EB면 A-2 하고요. 두 배 얼마다? B-2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됐습니까? 일단 이게 되려면요. 양변에다 얼마 빼야 될까? 2하고 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씩 빼주면 A-2는요. EB 빼기 이렇게 될 테네요. 그렇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얘는 됐으니까 여기서 뭘 묶어줄까? 2를 묶어주면 됐네요. 그렇죠? 갈 수 있겠네. 그렇죠? 왜요? A 빼기 2는요. 여기서 2를 묶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분배 법칙이 여기죠? 왜요? 분배하면 EB 빼기 2가 될 테니까.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갈 수 있다. 2를 묶어주면 갈 수 있네요. 3번도 옳아요. 갈 수 있어요. 자, 4번 봅시다. 4번. 4번은요. AC equal BC면 AC equal BC면 이제 4번이 문제네요. 그렇죠? A 빼기 1은요. B 빼기 2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왠지 될 것 같아요. 봐요. 잘 봐. 이거 주의해야 된다. 봐요. 얘는요. AC BC니까 CC 나눠주면 A equal B 아닌가? 그래서 애들 많이 틀린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1, 2씩 빼주면은요, F 빼기 1, B 빼기 1에서요, 갈 수 있잖아, V쌤. 마저 했다가는요, 틀린다 이거지. 이게 안 돼, 알겠어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왜요? 쌤 이론 시간 때 얘기해줬잖아, 그쵸? 다 되는데, 곱하기가 거꾸로 오는 거, 이거는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C가 0일 때 때문에. 왜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C로 나눠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C가 0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C가 0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C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C가 0이란 말이 없으니까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나눌 수 이거 못 가. 알겠어요? 발레 반대되는 예. 자 A가 선생님이 2라고 하고요 C는 0 B를 3이라고 하고 C는 0 성립하잖아 이거 그렇죠? 그렇다고 2에서 1 뺀 거하고 3에서 1 뺀 게 전혀 같진 않죠. 그렇죠? A가 2고 B가 3이고 C가 0이야 얘는 성립하지만 2 빼기 1, 3 빼기 1이 같지는 않잖아. 그쵸? 아니 그렇다고 2 이퀄 3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냐? 그러니까 C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은요 항상 주의해라. 이론 때도 얘기했었어. 곱한 것이요 이렇게 갈 수 있니 없니? 어 C가 0만 아니라면 갈 수 있어. 0이 아닌 걸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못 가. 따라서 4번이 잘못됐다. 이해 갔죠? 꼭 정리해도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5번입니다. 5번은요. C분의 A는요. C분의 B라면 그렇다면은요. 마이너스 10분의 A하고요. 마이너스 10분의 B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건 가능하죠. 왜요? 이미 이렇게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C가 뭐가 아니야? C가 이 말은 C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분모에는 0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부정불능 안 되는 학생 부정불능 QR코드에 박아놨으니까 꼭 찾아서 보도록 하죠. 알겠어요? 부정불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CC 곱해도 되겠죠? 똑같죠? CC를 곱해주면 A equal B예요. A equal B면 여기다가 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주고요. 뭐 10으로 나눠주면요. 이거 성립하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예. 4번이 옳지 않아요.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됐죠? 다음 5번. 자, 4번이 잘못된 놈이었었고요. 5번 봅시다. 5번. 다음 5번은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요. 사실은 수월하게 푸는 걸 이제 다음 QR부터 배우게 될 텐데 다음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요. 여기 있던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양이건 뭐건 간에 다 이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거든. 다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2x 빼기 11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요. 가가 있고 플러스 가가 있고요. 이퀄 이퀄 4-3x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면 또 가가 있어서 도대체 뭘 더해줄까 이런 건데 주목. 자, 주목. 앞으로 1차 방정식 할 때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요. 자,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요? 어? 너는 저렇게 생각하니? 너는. 그래서 나는 너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항상 왼쪽에다가요. 좌변에다가 궁금한 거. 내가 핵심적인 주제어를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이거를 만족하게 이걸 참이게끔 만드는 x값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그 x값을 최대한 왼쪽으로 몰아줘야 돼. 알겠어요? 몰아주세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던 마이너스 3x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죠? 플러스 얼마 3x 해줘요. 이 말은 가가 플러스 3x.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왜요? 플러스 3 해주게 되면 3x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오른쪽에 있던 x가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x가 0으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되냐? 따라서 플러스 3x 해주고 가 3x 했습니다. 자, x가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얼마입니까? 5x 마이너스 11이 다음 항이고요. 이거 이퀄 얘는 지워졌으니까 한 4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좋아. 자, 다음 이제 나가 나오는데 이제 x 있는 거 이쪽으로 몰아놓으시고 다음에 x가 없는 건 다 오른쪽으로 몰아놓으세요. 수건 문자만 상관없어. 변수인 x만 왼쪽에 x가 아닌 다른 문자 하나 순 다 오른쪽에 갖다 집어쳐 넣는 거야. x에 관한 1차 방정식 풀이다. 알겠죠? 따라서 얘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5x 빼기 얼마 11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얼마 또 나가 있죠. 나. 얘는요. 4 더하기 나. 등식의 성질. 나에다 얼마 나에다가 이렇게 11. 나에다가 11. 11 해주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좌변에 x만 남겠네. 그렇죠? 이렇게 5x가 되겠고요. 얘는요. 4 더하기 11이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다는요. 다는 15가 되겠어. 15.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가는 3x, 나는 11. 다음에 다는 얼마? 다는 15. 다는 15. 자, 양변을 뭐로 나눌까요? 이제 5, 5로 나눠주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자, 양변을 뭐로 나눈다? 5로 나눕니다. 그래서 5x 나누기 이럴 라. 는요. 15 나누기 라. 라에는 예, 5가 들어. 5. 5가 들어. 5. 5. 5가 들어가서 따라서 결론 나눠 주면 x만 남겠고요. 15 나누기 얼마 3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 얼마다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풀었는데요. 짜자잔 짜잔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요? 예. 야, 마이너스 3이 넘겨. 마이너스 넘겨 플러스 이항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마이너스 3x 넘겼습니다.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3x 2x 얼마입니까? 5x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1 너 숫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11 넘겨서 플러스 11 이항하면 플러스 11 플러스 4가 원래 있었어. 11 더하기 4에서 15 양면 3으로 나눠 5로 나눠주니까 x 얼마 3 이렇게 아 이렇게 졸라 쉬운데 왜 이렇게 이 난리 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래 원리가 저렇게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서 구하는 게 원리인데 저게 이제 항상 반복되다 보니까 더 간편한 걸 생각해낸 거지. 그치? 어떻게? 어떻게 그냥 양변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이항하자. 이항. 그렇죠? 이항을 해서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이렇게 이항되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좀 본격적으로 푸는 것들은 이제 다음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등식의 성질에 관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